네, 지난주부터 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이슈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나마 조금 진정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자, 이대로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흥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이제는 추세적으로 불안이라든가 저성장의 길로 들어선 것인지요? 이 부분에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금융시장의 어떤 특히 신흥국 외환시장은 최근에 좀 사실 과잉 반응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단순히 그 버냉키 쇼크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큰 방향 축이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글로벌 자금 흐름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향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신흥국에서 이루어졌던 과잉 투자 또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그리고 여기에 개인 소득 증가라든지 소비 확대 같은 신흥국의 내수 기반 확대는 좀 지연되는 이런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의 성장 궤도가 과거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뭐 인도의 경우 10% 레벨 이런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경제가 이제 잘 나가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이러한 시기라는 것은 결국은 세계 경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성장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도 그동안 그 세계 경제의 판도라고 하는 것이 양적 성장의 혜택을 많이 보았던 신흥 경제권 전반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장에 대한 눈높이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또 일부는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한 짧게도 2, 3년 혹은 길게는 한 3, 4년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내외까지 해서 그 시기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진행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금융시장의 위상을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텐데요. 과거 뭐 97년에 외환위기 당시라든가 2008년에 리먼 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대외 채무라든지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97년과 2008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흥국 전반으로 만약에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위기가 전염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인들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신흥국 위기가 물론 한창입니다만은 버냉키 쇼크 직후에 봤을 때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우리나라도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7월 두달 동안 국제 3년물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가 모두 약한 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나 호주가 절반 정도의 0.5 내지 0.6%포인트, 일본은 0.3%포인트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작지 않다라는 점이 좀 유의해야 될것 같고요. 실제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우리 채권 시장에서 어떤 매도세 이런 부분이 본격화된다면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국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채 시장의 냉각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외환위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어려움 또는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역시 연 2%대 저성장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위기 신흥국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처로서 우리나라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경제 전반적인 힘이라든지 심리, 투자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되겠지만 소폭의 불안과 안정을 반복하는 국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연구님의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